네, 안녕하세요. 보험인서울의 정직한 보험 정재원 설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잡보험 설계사, 투잡보험 설계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투잡보험 설계사 하실 분들 그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투잡보험 설계사 하시면서 가장 그 필요한 이제 이런 분들께서, 투잡보험 설계사 분들께서 가장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덕목이라고 하면 좀 말이 웃기긴 한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단어를 정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보험 설계사를 하실 때 필요한 덕목이 뭘까요? 제가 영업일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인내. 인내를 해라. 인내. 이제 고객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상담도 하고, 하다못해 계약 체결 이런 것도 하다 보면은 이제 뭐잘될 때도 있지만 잘안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좌절을 하면 안 되죠. 좌절을 하지 마시고 그안 좋은 상황들도 인내를 하셔야 된다. 인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심이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투자보험 설계사분들이 이제 가장 유념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바로 인내심이다. 그래서 영업일이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좋을 때도 사실은 너무 취하면 안 되고요. 안될 때도 뭐 너무 좌절하면 안 되고, 모든 상황을 잘 이렇게 인내해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투잡보험 설계사 계속 구인을 하고 있는데요. 투잡으로 보험 영업을 배워보시고, 나중에는 뭐 전업까지도 한번 생각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내용도 참고해보셔서, 인내심의 중요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또 이제 뭐 저한테 한번 일을 배워보실 분이 계신다면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투자보험 설계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